이 시각 뉴스입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또 12,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고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 시 공동 교전국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실상 파병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젯밤 부산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 정규장에서만 주가가 22% 폭등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